장막이 도착하지 않았다. 어? 죄송합니다. 당황하는 MC들. 아홉 식구 대가족을 이끌어가는 전남 담양의 씩씩하고 순박한 가장. 그러나 왼쪽 눈은 소생 가능성조차 없고 유일한 희망인 오른쪽 눈마저 중학교 이후 30여 년간을 실명한 상태. 절체절명의 수술, 그 드라마 같은 수술 결과. 30년 만의 기적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주버님이세요. 이 마을에 좀 이장직을 하고 계셨고요. 네. 아홉 명의 가장이시거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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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모 정말 대가족이 계신군요. 안녕하세요. 네, 잘 안 보이셔서. 네. 안녕하세요. 저희들이 누가? 안녕하세요. 아버님. 괜찮습니다. 아버님. 예. 어머니 계시고요. 예, 예. 아, 그러세요. 예, 예, 예. 아, 부부시고요. 예. 14살이시구나. 언제 다치셨나요? 8살 때 바로 이렇게 눈이 그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쪽은 이제 중학교 다니다가 그때부터 안 보이게 됐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굉장히 저도 좀 자신감도 없었어요. 사실 제가 최대한 열심히 산다 해도 그래도 집사람이 와가지고 집사람은 이렇게 같이 어디 나가거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같이 옆에 있어도 남들 봤을 때도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이 돼가지고 저도 많은 용기를 갖고. 눈이 조금 불편하시면 사실은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안에 계신 분 고양이. 예, 연기를 썼어요. 연기하면서. 아, 그러시죠. 예. 예. 어떠세요? 우리 며느님 어떠세요? 예, 좋아요. 좋으세요? 예, 영판 좋아요. 영판 좋아요? 예, 마음만. 우리 남편 눈만 조금 좋았으면 이런 생각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드실 것 같아요. 애기 얼굴도 못 보거든요. 지금 애기 낳은 지 한 달 됐는데 애기 얼굴도 잘 모르겠대요. 그리고 큰애 작은 애 어느인지도 잘 모르고 우리 애기들은 바깥에 장난감 같은 거 자동차 있으면 거기에 걸러서 넘어지고 다리 다치기도 하고 그래요. 참 안타깝죠, 그런 거 볼 때는. 지금 불빛을 켜고 감지하지만 시력을 회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왼쪽은요. 그렇죠. 수술을 해도 지금 시력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혈관이 자라오고 혼탁이 오고 그러면 이렇게 노란 점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여러 번 염증이 반복된 그 결과 이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오른쪽도 단순히 염증만 있지 않고 혹시 망막에 무슨 손상이 있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유일한 희망인 오른쪽 눈. 그러나 그마저도 너무나 힘든 수술이 예상된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각막이다. 2004년 우리나라의 국내 각막 기증자는 겨우 255명. 과연 그 소중한 각막은 어디서 언제쯤 구할 수 있는 것일까? 2005년 7월 21일 드디어 각막 도착 예정. 시즌은 메디컬 프로젝트. 초롱초롱 떨망떨망하지 않습니까? 아, 아침 일찍인데도 불구하고 제 옆에 이렇게 탁 서있는 단아한 모습 참 귀엽지 않습니까? 아, 인간은 함께 온 세월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없으면 허전하고 마치 있는 것 같고 없어도 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은경씨는 비록 제 옆에 없습니다만은 아, 오늘 또 기쁜 날입니다. 너무 좋은 날이라 아, 제가 이게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입니다. 수술 예정 시간은 오후 8시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아, 또 전남이고 또 아버님께서 일찍 오셔서 수술 전에 또 준비하셔야 될 것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은경 씨는 조금 있다가 각막을 가지러 지금 가실 거고 저는 전남에 있는 아버님을 모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담양 출발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시원하시죠? 아유, 어머니. 예, 잘 지내셨어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예,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뭐 일하시는 거 찍으시려고 왔어요?
누나 안녕.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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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름이 뭐였죠? 미래야. 미래야 일로 와봐. 건이.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식사하셨어요? 네. 네, 드셨고. 식사하셨어요? 네. 밥도 먹으러 왔어요, 밥도 먹으러. 뭐 해주실 거예요? 그래도 닭죽 있는데. 아, 닭죽! 닭죽 좋죠, 닭죽. 그냥 공짜로 밥으로도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뭐 선물을 하나 좀 가지고 왔습니다. 선물.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습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봄이 좋죠. 봄! 안타깝습니다. 꽝입니다. 사계절 다 좋은 날 중에 오늘이 아마 가장 좋은 날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각막이 구해졌습니다. 아, 이렇게 어떻게 정말인가요? 오늘이요? 예, 오늘 제가 이 소식 가지고 오느라고 얼마나 벅찼는지 모릅니다. 여태까지 보지 못한 세상이 한눈에 펼쳐진다는 게 너무 기쁘고 너무 가슴이 벅차네요. 너무 잘 됐어요, 어머니. 그죠? 너무 잘 됐습니다. 네. 네, 잘 됐어요. 아버님, 어머님 열심히 또 학생 일해주시고 또 부모님한테 효도하시고 그래서 진짜 좋은 선물 주신 것 같아요. 저도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거 오는 동안에 아주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드릴까 가슴이 벅차가지고. 네. 일같이 별 정말 있어요. 이렇게 뭐... 좋은 선물이 어디 있어요? 제일 좋죠. 네. 참 기쁩니다. 네. 네. 좋으신가봐요, 우리 어머니도. 너무 좋으시고. 너무 좋아, 믿기지 않아. 안 믿기실 정도로? 날아가겠습니다. 아, 날아가겠어요. 한번 날아볼까요? 아이고, 미래도 뭔가 아는 것 같아요. 어? 지금 기분이 좋아졌어요. 건아! 웃어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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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건아! 서울로 날아가셔야 됩니다. 기쁨으로. 네. 그러나 이 시각 서울에서는 이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재동 씨가 지금 오늘 아침에 일찍 담양으로 내려가셨는데 내려간 직후에 저희가 지금 급하게 미국에서 각막이 도착을 안 했다는 연락을 저희도 받아갖고 아마 그쪽에서도 지금 올라오고 계실 텐데 아마 모르고 계실 거예요. 이 상황을. 수익 각막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그쪽에서 우선순위가 생기면 그것을 그냥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우리가 각막 이식을 제때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오늘은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버님이 이 소식을 듣고 또 실망하시진 않으실까 좀 막 저도 막 마음이 지금 뭉클하고 너무 안타까운데 저도 걱정이 많이 네. 돼요. 어떻게 해드렸으면 좋을까. 그러나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거고 네. 사실 각막 이식이라는 게 그렇게 항상 시간을 필요로 네. 하고 또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잘 맞아야 된다는 게 사실 이번에 처음 알게 됐죠.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가능하면 빨리 아마 각막을 보내줄 겁니다. 긴급 회의 끝에 느낌표 제작진과 의료진은 미국 안은행에 최단 시간 내에 다시 각막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이미 출발한 김인찬 씨가 다시 담양에서 상경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일단 입원한 후 수술을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왜 도착을 안 한 거예요? 그 각막은 이제 미국에서 오는 각막들은 대부분의 경우 갑자기 예. 그쪽에서 꼭 필요할 경우 예. 그러면 미국 사람 우선순위거든요. 예. 그래서 가는 경우도 있고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비행기를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너무나 실망스러우시죠? 이렇게 힘들게 오셨는데 괜찮습니다. 어떡해요? 참 너무 죄송해서. 아이 괜찮습니다. 네. 어떻게 아버님한테 이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지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모든 분들께서 애를 많이 써주시는데 괜찮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떠나서 이렇게 오면서 너무 그냥 가슴이 벅찼고요. 네. 너무 그냥 힘은 들었지만 사실
이렇게 예전에 살아왔던 것도 많이 생각이 나고 진짜 눈이 나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너무 많이 들고 너무 그냥 이렇게 정말 눈이 보일 수 있을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세상이 진짜 한눈이 펼쳐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빨리 돼가지고 은백 씨가 집사람이 너무 예쁘다는데 네. 빨리 봤으면 좋겠네. 네. 저도 오늘 일단 좀 입원을 하셔가지고요. 네. 마음을 좀 안정시키시고 잘 될 거니까 아버님 너무 실망하시지 마세요. 네, 너무 죄송합니다.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님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빨리 국내에서 건강을 좀 그렇죠. 많이 좀 구해졌으면 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또 편안한 상태로 수술하시면 결과도 좋을 수 있어요. 네. 네. 박사님 손 딱 마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기약할 수 없었던 각막 도착. 그러나 21일 밤 정말 기적처럼 취소된 각막 대신 다시 각막을 보내겠다는 긴급 연락이 왔다. 밤늦게 최종 비행기 탑재까지 확인되었던 것이다. 저희 병원에서도 어제 밤늦게 이제 각막이 미국에서 출발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밤에 저희 의료진들이 경찰서한테 가서 이제 오늘 도착할 예정이고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수술할 거라고 너무 긴장하시구나. 걱정하시지 않게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꼭 이번에 수술이 잘 되셔서 이장님도 다시 하시고 그리고 가족분들에게 희망이 되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각막 왔나요? 제가 들어왔으니까 지금 바로 해드립니다. 아, 예. 벅차고요. 이렇게 눈을 주신 분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 내일은 꼭 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했거든요. 속으로 마음속으로. 근데 이렇게 각막이 도착해서 너무 기쁩니다. 네. 예. 다 잘 될 거예요, 아버님. 예, 너무 네. 감사합니다. 보시지 마세요. 아버님 기운 내시고요. 예. 모든 분들이 아버님 다 기도하고 응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 힘내세요. 예. 힘내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또 이장 일도 하셔야 되고 예. 또 가장 일도 하셔야 네. 하게끔 제가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30분, 40분, 50분. 네. 걱정 마시고 수술 잘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나
않았어요? 아, 네, 일단 잠시. 제가 조금 더 가서 아파야 되는데. 요즘 근래 날씨가 더워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아, 오늘 아침 7시 반 네, 네. 구름이 말이죠 해를 이렇게 살짝 가려주어서 네. 오늘 아침 좋은 일을 네. 축복이라도 해주듯이 네. 해가 구름에 살짝 가려져 있는 모습이 네. 아주 귀엽고 예쁘게 보입니다. 네. 이런 날씨 네. 참 좋습니다 저는. 네. 그렇습니다. 아, 마치 그 수줍어하는 임은경 씨의 미소를 네.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까? 아, 네. 좋습니다. 네.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홉 식구들을 네. 이끌고 있는 가장이고 네. 너무너무 순박한 네. 마을 이장님. 중간에 또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네, 잘 됐으면 하는 또 바람이 네. 있습니다. 네, 잘 되셔서 이 아름다운 정원을 네. 가족분들과 함께 이렇게 네.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꼭.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정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맞아요. 어제 새벽에 은경 씨가 직접 일어나셔가지고 잘 돼야 된다면서 직접 꽃에 물을 줬다는 그런 소문이 들립니다. 네, 내일부터 꼭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 저희들은 일거리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방송을 네. 통해서 공개하면서 네. 만들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이쯤에서 이분 모셔야 됩니다. 네. 김만수 박사님 네. 모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박사님? 네, 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강목이 조금 늦게 도착을 했는데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환자분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죠. 그러나 이제 강목이 도착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또 수술하는 어려운 점은 어떤 점이었나요? 병 자체가 그 각막 혼탁이 염증에서 왔기 때문에 신생 혈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각막을 떼어낼 때 피가 많이 났죠. 그래서 이제 시야가 조금 흐려지고 또 깨매는데 조금 힘들었죠. 사실은 뭐 저희들 가슴 졸이는 거 이분들 뭐 100분의 1, 만분의 1이나 맞아요. 되겠습니까 사실. 자, 가족들 모시겠습니다. 아유, 어머니 어서 오세요. 아이고, 걱정이 많으셨죠 어머니? 맨날 같이 있으니까 하는 거 몰랐는데요. 떠나고 나니까 손이 일도 안 잡히고 힘들었어요. 남편 만나시면 무슨 말씀 제일 해주고 싶으세요? 고생했다고요. 옆에서 수술해도 잘하고 한마디가 들었었는데 그런 말씀 혼자 얼마나 말은 안 해도 들었을까. 어떠실까? 또 앞으로 또 변화된 삶이 또 어떠실까? 이런 기대가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삶이 어떠셨어요? 건강만 제가 잘 챙기시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건강하시죠? 예. 잘못 안 잤지요, 지금. 기쁜 마음으로 오셨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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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눈만 뜬다면 그런 힘든 거야. 다 참으셨죠? 아이고. 잘 보이신다 그러시면 업고 돌아다닐 것 같아요. 업고 돌아다니. 네, 약속을 지켜야죠. 아, 약속을 지켜. 그날에도 지금 날아간다고 날아갈 것 같다 그랬잖아요. 역시 날아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번에 그러면 만약에 아버님 눈 잘 보이신다 그러시면 어머니가 아버님 안고 날아가셔야 되는데. 튼튼하잖아요. 아주버님한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잘 되시면 돼지 한 마리 잡아서 자취하신다 하셨거든요. 네. 그 약속을 꼭 지켜라고 말씀드리려고. 야, 이거 범죄 없는 마을 신명마을에 돼지 한번 잡게 예. 생겼습니다. 정말 돼지 잡아서 동네 잔치할 수 있는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 저쪽에 도착하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한번 불러보시네요, 큰 소리로. 건희 아빠! 건희 아빠! 평생은 이렇게 어머니가 힘들게 사시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눈만 나와버린 거예요. 보이면은 정말 모든 게 틀어버렸으면 좋겠어요. 항상 병원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너무 좋네. 건이 보니까 좋으시죠? 아유, 예. 그죠? 만져보니까 건인 줄 아시겠어요? 예. 아, 그러세요? 예. 이때까지 보고는 건인지는 잘 모르셨죠? 예. 오늘은 이제 보면서 건이라는 거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예. 그죠? 어머니 어떠세요? 많이 긴장돼요. 많이 긴장되시고? 긴장돼서 막 떨리려고 그래요, 지금. 말도 잘 안 나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수술 결과를 한번 봐야 되거든요. 우리 건이, 미래, 건민이 이렇게 세 명이 있거든요. 사실 이 세 명 얼굴을 구분해서 아시지를 못하셨어요, 아버님께서. 얘들 이제 목소리 듣고. 아, 목소리 또, 듣고. 예, 예, 좀 크기에 따라서. 아, 크기에 따라서만. 예. 얼굴은 전혀 모르셨죠? 예, 잘 몰랐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문제를 풀어볼게요. 박사님. 네. 박사님 불러드릴게요. 보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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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네요. 얘들도 다 보여. 얘들도 다 보여. 얘는 누구야? 그냥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 보이세요, 아버님? 예, 너무 잘 보이세요. 너무 잘 보이세요.
눈, 코, 입 다 보이세요? 예, 눈, 코도 보이는데 너무 잘 보여요. 우리 애기 코 어디 있어요, 아버님? 애기 코. 진짜 아, 이쪽에 코 있고. 진짜 잘 보여요. 윗 입술, 아랫 입술 다 보이세요? 예, 너무 잘 보여요. 아유, 잘 어렸을 때 진짜 봐서 또 표지글처럼 진짜 선명하게 진짜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네요. 아, 어렸을 때 보셨던 그 표지 그림처럼. 네,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은경 씨 혹시 보이세요? 저 보이세요, 아버님? 아유, 진짜 예쁘시네요. 아, 집사람이 진짜 그렇게 예쁘시다고 하시던데 정말 예쁘시네요, 오늘 보니까. 아버님, 예. 아, 사모님 표정을 좀 보시고 칭찬을 해주시는데 지금 사모님 표정이 예쁘나요? 아유, 우리 집사람도 웃고 진짜 예쁘네. 아, 그래요? 예. 웃는 거 보이세요? 예, 웃고. 아, 여기서 웃는 거 보이세요? 예, 진짜 잘 보여요. 아, 우리 어머님이 옆에서 놀라셨어요. 저 봐, 웃는 게 보인디야. 그러시잖아요. 네. 예. 우리 어머니 깜짝 놀래고 지금 계시고. 아, 그래? 아이고, 어머니 깜짝 놀라시는 거까지 보이시고. 예, 표정이. 이야, 알겠습니다. 너무 잘 보여요. 아니, 근데 저는 가족분들도 되게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거의 30년 동안을 못 보셨거든요. 근데 이게 수술을 한 번으로 지금 이제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잖아요. 이렇게 지금 잘 보인대요. 이렇게 지금 잘 보이고 어머니 저쪽에서 놀래시고 네. 계시는 것까지. 어머니 지금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예, 웃고 계시네요. 이야. 재수 씨도 웃고 계시고. 이야. 몇십 년을 진짜 안개 속에서, 짙은 안개 속에서 사람도 할아버지도 잘 못했는데 어두운 터널을 이렇게 빠져나오게 해주신 박사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아, 근데 전 진짜. 예, 저도 네, 또 지금 잘 믿지를 못해. 이렇게 진짜 잘 보일지 정말 몰랐는데 너무 잘 보이네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시작이죠. 아, 아 이게 지금 아,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지금 각막도 부기가 충분히 빠지지 않았고 예. 그 하얀 부분을 이식하면 이렇게 아주 깨끗해졌어요. 예, 투명해졌는데 이제 빛이 들어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투명한 각막이니까. 근데 여기서 잘 들어가게 하려면 이제 의학적으로 난시라든가 그다음에 골절력이라든가 이런 걸 잘 맞춰줘야 되거든요. 아, 1년 정도 이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후에는 뭐 아주 잘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지금요. 수술 전 상태가 혈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거부 반응이라는 그런 그 합병증 그런 부작용이 생길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거부 반응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약도 조금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은경 씨가 집에 오셔가지고 나는 몰랐는데 아버님이 약수를 안 한다고 그 얘기를 하셨나 봐요. 아, 저한테 예, 그때 아,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예, 나는 아니, 몰라가지고 아버님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아기들 그림책도 같이 봐주시고 예. 얘기도 해주시고 예. 정말 좋으시죠? 예. 좋은 날만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유 진짜 좋은 날만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눈까지 잘 보이시니까 이제 뭐 이 마을에 경사 났어요. 돼지 잡아야 되는데 아버지? 잡아야죠. 아버님 만나 뵙고 난 다음에 이런 웃음 처음이에요. 이야 네.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웃음. 너무 좋으시죠 어머니? 예 너무 좋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좋아요. 얼만큼 좋으세요? 요만치 좋으세요. 우리 참 내성적 우리 할머니한테 요만치 좋아요는 정말 이건 뭐 말로 표현 못할 만큼 좋으시다는 거죠? 맞아요. 어떠세요? 우선 장기 기증해 주신 그분에게 감사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또 한 사람이 눈이 뜰 수 있다는 게 참으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네요. 예. 여태까지 열심히 살았지만 앞으로는 10배로 더 열심히 살길 바래. 우리 재밌게 살아보세요. 그래. 건희 아빠 나 예쁘지? 예뻐. 수십 년을 이렇게 보지 못하고 살았을 때는 내가 이런 날이 있을까 꿈에도 몰랐었거든요. 열심히 진짜 후회 없이 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야, 이거만 해주세요. 이야, 올가을 걱정했겠네. 올가을 걱정했겠어. 이거 직접 말리셨죠? 예, 직접 말리고 약도 안 오고 그랬어요. 박사님, 세 개만 드세요. 네네. 네. 지금요? 아니요, 지금 말고. 웃게요.